영화 마진콜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배경으로 금융위기 하루 전 위기를 감지한 8명의 증권맨들이 직면한 일촉즉발의 24시간을 긴장감 넘치게 담아낸 실화 금융 스릴러입니다. 리스크 관리 팀장 에릭은 정리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19년을 일한 곳이지만 에릭은 떠나야 했습니다. 회사를 나가며 에릭은 부하 직원 피터에게 USB 메모리 하나를 건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판 주택저당증권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택저당증권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저당채권을 대상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에게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B는 1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을 경우 A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과 저당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해 대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 유동화 과정을 통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활성화되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값의 일부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에릭이 근무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주택저당증권을 기초로 만든 파생상품의 손실은 회사 자산가치보다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밤중에 모든 중액을 불러 모으고 베일에 가려있던 회장 존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왔습니다. 103년간 버텨온 이 회사는 새벽이 밝자마자 파산을 선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어떤 묘수를 짜낼까요? 회장 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MBS를 하루 안에 시장에 모두 팔아치우라고 명령합니다.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몇 푼이라도 받고 팔아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자신들이 거래해온 딜러와 고객들을 속여 손실을 떠넘기는 매우 사악한 도덕적 해이였습니다. 회장인 존은 말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1등을 하거나 똑똑하거나 사기를 쳐야 한다. 이들은 파생상품을 파는데 1등이었고 기상천외한 상품을 만들 만큼 똑똑했습니다. 폭탄을 지인들에게 돌리는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마진콜은 선물이나 투자 상품의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해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금이 모자랄 경우 증거금의 부족분을 보전하라는 전화를 받는다는 뜻에서 붙여졌습니다. 마진콜을 받으면 투자자 및 금융회사는 빠르게 증거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만약 마진콜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반대매매를 통해 계약을 끝냅니다. 주택저당증권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상품 중 하나입니다. 2008년 당시 MBS를 보유하거나 미처 처분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은 마진콜에 직면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처럼 파산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연이은 금융사의 연쇄적 부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최고 경영자 존은 돈의 세계에 대해 말합니다. 회사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자 냉청스럽게 스테이크를 먹으며 이게 다 돈 때문이네. 그걸로 이루어지는 거지. 잘못된 게 아니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장 존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금융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선진국이 금융위기와 그에 뒤이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금융위기의 첫 번째 요소는 주요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전 10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던 미국의 주택 가격은 불과 몇 년 사이에 30%가량 하락했죠. 금융위기의 두 번째 요소는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은행들과 많은 다른 금융기관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택을 담보로 한 모기지 대출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많은 차입자가 대출금 상환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몇몇 금융기관이 파산했습니다. 금융위기의 세 번째 요소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저하입니다. 일부 은행 예금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만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 상환불능 사태가 심해지면서 모든 금융기관이 다음 파산 대상이 되었죠.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에 예금한 개인과 기업들은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러한 인출 사태를 경험한 대출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헐값에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또 신규 대출도 대폭 줄였습니다. 금융위기의 네 번째 요소는 신용경색입니다. 많은 금융기관이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지닌 잠재적 차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본질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여유자금을 저축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최상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차입자들에게 재분배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죠. 금융위기의 다섯 번째 요소는 경기침체입니다. 기업들이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죠. 금융위기의 마지막 여섯 번째 요소는 이러한 과정의 악순환입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의 투자 수익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결국 금융위기의 발단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다시 시작되고 금융 시스템의 문제들과 경기 침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죠. 만화로 보는 맹크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 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